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 핫스팟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의 김남국입니다. 네 지금 갑자기 소리가 안 나왔는데요. 저희 방송 좀 조정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리세요? 지금 김남국 의원 목소리가 안 들리네요. 지금 들리시나요? 예, 안 들리고 있는데 목소리가. 지금은요? 네. 자, 의원님, 제 말씀은 들리시죠? 아, 네, 들려요. 네, 네, 지금 의원님? 네, 들리세요? 아, 예, 들립니다. 아, 이제 들리네요. 아,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자, 이게 바로 뭐 생방송의 묘미죠. 이게 저희가 네. 그 카카오톡으로 보시통을 하고 있고요. 네. 전화가 오니까 연결이 좀 끊기고. 전화가 왔었군요. 네. 자, 워낙에 또 전화를 좀 많이 걸고 많이 받고 하는 바쁜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전화가 잠깐 왔었고. 자, 의원님. 네. 저희 뭐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X파일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좀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게 윤 전 총장이 불법 사찰 프레임을 좀 들고 나오면서 또 이 포커스가 좀 다른 데로 옮겨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점인데요. 지금 이제 저는 아직 그 파일을 입수하지 못해서 해당 네. 내용을 살펴보진 못했지만, 장성철 소장이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좀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이거나 또는 정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된 어떤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네. 뭐 추가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의혹과 관련된 것들도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X파일과 관련되어서 뭐 지금 작성 주체가 누구냐고 지적을 하고 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의혹이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뭐 기관이나 그 뭐 정부 쪽에서 했다면 불법 사찰이다 이런 얘기까지 윤 전 총장 측에서 하면서 정면 돌파 그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윤 전 총장 측의 이 대응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그 항상 그 검찰이나 정치권에서 해왔던 것인데요. 사안의 본질을 뒤집어가지고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그런 어떤 행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에 뭐 잘 아시겠지만 초원복집 사건도 그랬거든요. 초원복집 사건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정말 공공기관의 공무원들,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불법 네. 대상 공작을 하려고 했던 것이 도청 사건으로 뒤집어지고 네. 또 뭐 2000년대 중반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삼성 X파일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안에 있는 돈을 줬다라고 하는 뇌물을 줬다고 하는 사람들을 수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 뇌물 줬다는 사람 수사를 안 하고 오히려 거꾸로 이 X파일을 공개한 사람을 통보 위반으로 해가지고 처벌하고 항상 그런 식이었는데 네. 본질은 이 안에 들어있는 X파일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특히나 이 X파일이 대선 1위 후보 굉장히 야권에서 유력한 1위 후보인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걸 프레임을 전환해서 뭐 그 안에 있는 검증을 피해가려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증을 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검찰이 좀 얽혀 있거나 뭐 아니면은 권력기관이 얽혀 있으면은 꼭 이렇게 프레임이 달라져서 나중에 보면은 본질은 사라지고 어떻게 이게 유출된 거냐? 누가 만든 거냐? 이것만 남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 내용을 좀 봐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아니 김학의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13년, 14년에 동영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그것을 불기소 처분했는지, 누가 그것을 지시해가지고 이렇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는지 이거 처벌하고 이거를 밝히지는 않고 거꾸로 김학의 전 차관을 제대로 처벌하고 수사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불법 뭐 출국 금지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지금 타겟팅해가지고 본질을 지금 허도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와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아, 그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 윤전 총장이 어쨌든 이 파일 내용, 뭐윤전 총장 측도 모르겠습니다. 대응팀을 꾸려서 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내용에 대해서도 윤전 총장 측에서 얘기하면서 해명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의혹들, 윤전 총장 측에서 다 해명을 하고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고 있는 건가요? 네, 저는 그래야 된다 보이고요. 사실 윤석열 총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정치 무대에 올라와서 국민들의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6월 아마 1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뭐 공개적인 어떤 행보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 자리에서도 첫 공개 행보여서 많은 기자들이 여의도 기자들이 가서 윤전 총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다 피해버렸거든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또 특히나 대선 후보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다 철저하게 도덕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 기자들이 그냥 사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자들의 질문도 저는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전 총장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한 가지 지금 언론에서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인물이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법사위에서도 이제 만나셨는데 지난주에 어떻습니까? 최 원장 정말로 뭐 대선 출마 정치 이뭐 투신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지난주에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저희 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을 보면, 정치를 할 것이냐, 출마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라는 거였거든요. 만약 본인이, 단호하게 그 정치를 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니다, 정치할 생각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건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정치 출마 쪽으로 지금 기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매우 국가적으로 불행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특히나 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생각했을 때, 매우 국가적으로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데, 임기를 다 마치고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사실은 적절하지가 않은데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와중에 사임하고 정치권으로 가서 본인의 어떤 욕심 때문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분도 없는 행동이고 그리고 우리 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장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최재형 원장이 야권의 대선 주자로 뭐 뛰거나 정치를 하게 된다면, 글쎄요, 최재형 감사원장 체제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왔던 그런 감사, 이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당을 공격해서 그것을 공적으로 그걸 성과로 해서 야당에 가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현직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했던 말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그리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본인도 행동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다. 라고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 행동 이런 것뿐만 검찰과 그리고 감사원에서 했던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어떤 일들이 다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방송 중인데 오디오가 또잘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자, 전화가 또 왔나 보네요. 자, 김남국 의원의 인기가 많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계속하고 저는 있고요. 그래서 X파일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의 출마를 같이 이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지난주에인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주였죠? 이번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그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X파일이 갑자기 이렇게 야권에서 폭탄 던지듯이 터져 나온 것은 야권의 분위기가 지금 좋으니까 누가 나오더라도 될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욕심 때문에 아하. 있는 윤석열 총장을 밀어내고 윤석열 총장 말고 좀더 국민의힘 야당과 가까운 아. 최재형 원장을 옹립시키려고 하는 저는 작전이다. 그런 어떤 전략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전략,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말은 뭐 지금 야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윤전 총장을 좀 주저앉히기 위해서 여권에서 뭐또 송영길 대표도 겨냥하기도 하던데 여권에서 만든 게 아니라 야권에서 야권 권력 다툼용으로 X파일이 지금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논란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아직 저도 이제 X파일을 받아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3개월 전에 이미 이 파일이 야권 의원님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라는, 야당 쪽에서 이 예. 파일이 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당 쪽에는 아예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에 키운 쪽은, 증폭시킨 쪽은 야당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 또한 거기 내용을 봤더니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네. 후보가 될수 없다, 도저히 방어할 수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야당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당에서 뭐 만들어가지고 뭘 하려고 했다. 네. 오늘 그것과는 좀 거리가 먼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든 파장이 퍼져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 야권의 대선 얘기를 좀 했으니까 민주당 쪽 얘기를 좀 해보면 경선이 언제 시작이 되고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조금 계속 이제 늦어지는 뭐 벌써부터 지금 경선 연기가 된 사실상의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번 주에는 결론이 날까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도 이미 경선이 많이 늦어진 상황이고요. 네. 원래 화요일 날 오후 5시에 이제 최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때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했는데, 네. 경선을 연기를 주장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최고위원들께서 굉장히 좀 강하게 세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날 화요일 날 결론을 못 내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일 최고위원회에서는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최고위원회에서도 내일은 반드시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내일까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권의 어떻게 보면 주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은 그만큼 여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이 녹록치 않다라는 걸 계속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으로 대선 판세가 좀 어떻게 좀 흘러갈지,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면서 대선 좀 준비해야 될지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어느 외신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정치 너무 빨라요. 이러더라고요. 네. 너무 이제 빠르게 급변한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이제 너무 빠르다, 공부하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남은 대선 기간이 짧지 않은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짧지 않은 기간에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생 개혁과 관련된 네. 그런 입법들을 잘 추진하고 특히나 백신 접종률을 높여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마스크를 빨리 벗어 던지는 네.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아하. 많은 국민들께서도 우리 정부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뭐 부동산과 관련되어서 집값 폭등에 대한 여러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2월 4일날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네. 차질 없이 마련해서 지금 주택이 없는 서민들이 향후에 주택과 관련되어서 걱정이 없도록 만드는 게 저희 당의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것들을 잘했을 때 내년 네. 대선에서도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고요.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군 대체 복무 당시에 자격이 뭐 없는데도 정부 지원 연수생으로 선발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뭐 김용민 최고위원과 뭐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 사안 이준석 대표는 다 이제 해명이 됐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혀 해명이 안 됐고요. 네.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게 너무 좀 답답하고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선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중에 그렇게 수십 시간 동안을 외부로 나가서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개인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특히나 장학금을 받는 돈을 받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걸 뭐 사장의 양해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장의 양해를 받은 것만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산업기능요원은 엄격하게 이 군대 복무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지침과 복무 규율과 다 이런 것들이 법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을 사장이 동의해줬으니까 괜찮다라고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산업기능요원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대로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회사들이 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군대보다 훨씬 더 힘들게 일하는 게 열악한 지위에서 일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외출하면서 근무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저희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과정에 지원을 해가지고 합격을 했는데요. 자격 기준에 명백하게 재학생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경쟁 프로그램이고 네. 아주 그 집중적인 집체 교육 그리고 또 그냥 집체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제를 이렇게 또 수행해야 되는 어떤 시간과 집중도를 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못 박아져 있습니다. 지원 공고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운영 관리 지침에도 취업 중인 자, 그리고 병역 특례 중인 자는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이 홈페이지에 주말 알바 해도 될까요라는 그 질문에 주말 알바도 하지 말라라고 공고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예. 재학생도 아닌 사람이, 그리고 심지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지원했다라는 것 자체가 네.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 전화해서 물어봤다라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 지원 자격이 안 되어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지원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것도 진짜 황당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어제 저희가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네. 재학생 아닌 사람, 요건 아닌 사람 딱한 명, 이준석 최고 대표 한 명이라고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진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이건 뭐 한번 그리고 예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따져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도대체 누구와 통화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도 된다라고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저는 해명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일선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 만나봐도 네. 이렇게 지식경제부에서 엄청나게 큰 예산 소요하는 사업을 해갖고 장관까지 결재 보고 올라간 사업을 네. 지원 보고까지 난 것을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일반 회사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선발 현장의 황대산 씨그 답변도 네. 그 말도 안 되는 답변이에요. 지원 공고가 있는데 정부 지침에서 누가 뭘 지침으로 해가지고 산업기능용 된다고 했다는데 그 예. 바로 지침이라고 말을 준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 그렇게 하자고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그게 바로 특혜라는 거예요. 아하. 근데 특혜를 자인해가지고 자인을 한 건데 그게 마치 문제 없는 것처럼 너무 황당한 거죠. 네. 완전히 그 상식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이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정말 누구랑 통화했는지 좀 어떤 정말 과정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랬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준석 대표가 또 확실하게 좀 입장을 밝혀야겠네요. 이게 정리됐다라고 이제 끝내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야당이나 우리 사회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공정의 이슈이잖아요. 그리고 또 내로남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내 자신에게 엄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 대표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불공정 이슈에 대해서는 왜 눈을 감는지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전수조사 하겠다라고 했는데 전수조사를 피해가려고 감사원에 불가능한데 감사원에다가 제출해가지고 조사받겠다라고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여러 가지 내용은 사실은 이 정보 가족들에 대한 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가지고 조사조차 불능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야당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내로남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누가 과연 신뢰하겠는지 그래서 저는 야당이 정말 공정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 말을 계속 비판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스스로가 더욱더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 잘못에 대해서 되돌아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언론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말씀 좀 들어봤는데 어쨌든 이 문제, 국민의힘 전수조사 문제와 이준석 대표의 문제는 계속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봐야겠네요. 네, 국민의힘 끝까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거는 여야 공이 같은 잣대에 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부동산 조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철저하게 비판하고 챙기도록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시간이 좀 어떠세요? 네, 지금 제가 가셔야 그 되죠. 또 행사 10시에 있어서 네, 빨리 지금 갚아야 될것 같습니다. 시계를 쳐다보고 있어서 제가 더 질문 드리려다가 오늘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또 열심히 의정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